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쌤이 좀 바빴어가지고, 왜냐면은, 쌤이 이제 새로운 학원에 가서 부원장 직책을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애들을 관리를 하고, 또쌤그 수업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수업을 준비하고, 또 과외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세도하는 거야. 이거는 언제 나와요? 이건 언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막. 동명사 찍어주세요. 현대무사 찍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밑에 다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중에 없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내가 이제 시제를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EBS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연료를 듣다가 이해를 안 되는 게 있어서 살짝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고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요. 전반적인 개념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잘 생각해. 현지 연료라는 거는 시제예요. 여러분들은 시제를 많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지? 그냥 단순한, 현재, 과거, 미래. 뭐, 시간순으로 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가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진짜 많이 봤을 거야. 그래프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별이 과거라고 생각을 해봐.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뭔 일을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거든? 여기가 현재라면, 그리고 여기가 과거라면,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게더 많을까? 미치지 않는 게더 많을까? 그쵸. 미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일이 여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거를 다른 특정 시제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 완료예요. 뭐라고요? 현재 완료라고요. 잠깐만요. 현재가 있잖아요. 응. 근데 왜 현재에 완료라는 애가 붙는 거예요? 야, 이거를 그냥 현재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과거에 했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현재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건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고 완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얘는요, have PP라는 형태를 띱니다. 뭐를 띈다고요? have PP. 자, 내가 어떠한 동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걔를 갖다가 have PP를 만든다고요. 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때 먹었던 게 지금까지 배가 부르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먹었다 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어가지고 지금도 배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I eat 이라는 애를 갖다가, eat이라는 애를 갖다가, 그때 먹어가지고 지금도 배부르다 라는 뜻으로 it을 갖다가 have PP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얘를 have PP로 만든다고.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have PP를 만드는데 앞에 있는 have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PP를 니네가 쓰고 싶은 동사를 PP로 만드시는 거예요. 즉, 어떻게 만든다? have eaten.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바꾸고 싶은 동사의 PP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I have eaten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내신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PP 만드는 거. 너 이거 PP 알고 있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PP는 안 알려주고, 원래 동사만 주고 선생님들이 영작을 하라고 하세요.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하라고 줬던 동사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실제로 잘 학습이 됐나 평가를 하시는 거죠. 혹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면 되냐면,
have 있죠. have가 내가 지금 주어가 I일 때는 have야. 근데 얘가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들 그 포인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PP. PP를 니네가 쓸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뭐? 그치. have냐, has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문장에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가능하니? 를 물어보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얘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시제를 쓴다고 그랬죠?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는 현재 완료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봐. 얘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애나,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애나, 혹은 현재를 넘어가서 어느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랑 같이 쓸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를 들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today, 오늘, 이런 거쓸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중에서도 얘들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는 뭔가 그런 의미가 있으면 돼. 근데 뭐 today 혹은 뭐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안 돼요. 더군다나 특히나 과거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어거우가 들어간 거. 3년 전, 돼안 돼? 야, 3년 전이라는 거는요, 3년 전그 시점만 얘기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3년 전이라는 시점만 얘기를 한 거라고. today는 오늘만이라는 시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어제는 뭐야? 부사가 뭐죠? yesterday. yesterday 돼안 돼? 안 돼요. 왜? 어제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최근에. 최근에는 될까요? 최근이 뭐야? 오늘도 최근이죠? 어제. 어제도 비교적 최근이죠? 즉, 최근이라는 거는 가까운 시일 안에 있는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어떠한 날들의 연속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recently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사구, 현재 완료가 가능하냐라는 부사구를 여러분들한테 물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챙기셔야 하는데, 첫 번째,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포인트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PP를 알아야 하며, 두 번째, have냐, has냐 챙겨야 하며, 세 번째, 뭐? 부사구에 따라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얘들아, 가장 많이 이제 문제집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용법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학교에서도 용법을 가르쳐줘요. 몇 가지? 네 가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현재 완료 용법은요, 우리나라에서만 가르쳐주는 애야.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용법을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거든. 잘 들어요. 용법은요, 우리나라에서 문법 시험을 볼때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배울 거고 내가 가르쳐 줄 거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암기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네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용법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요? 그러면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개념만 잡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뭐? 그네 가지 용법을 배울 거고요. 그 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또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를 잘 하시고 정리를 잠깐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